이제 당신이 들으실 말들은 진리의 말들입니다. 이 말들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온 말이므로 이 말들을 당신이 진정으로 수용한다면 당신의 삶에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이제껏 찾아왔던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에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편지를 하나 소개합니다. 나의 딸, 나의 아들아, 너는 나를 잘 모르겠지만 나는 너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다. 그렇기에 나는 심지어 너의 머리칼 숫자까지도 다 세고 있어. 나는 너를 나의 모습 그대로 만들었지. 나는 내가 너의 엄마의 태에서 잉태도 되기 전에 너를 잘 알고 있었단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난 이미 너를 택하기로 결정했어. 그 후 나는 너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너를 만들었지. 그러므로 너는 어쩌다가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절대로 아니야. 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살아가야 할 모든 날들을 나의 책에 이미 다 기록해 놓았어. 나는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어디서 살게 될는지도 미리 다 결정해 놓았지.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너를 영원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되게 사람들에게 소개해 온 것이 문제란다. 나는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너에 대해 화만 내려고 벼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다. 나는 너만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너의 아버지란다. 그리고 그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지. 그리고 지금 나의 손에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선물들이 들려져 있어. 나는 물론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너의 온전한 아버지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급자이기도 해. 그리고 너의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에는 희망밖에 없단다. 나는 너만을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나의 너에 대한 생각들은 해변가의 모래알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 그리고 난 너를 쳐다보고 있노라면 기쁨의 노래가 내 속에서 저절로 나오지. 난 또한 너를 위해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항상 그치지 않아. 그 이유는 내가 나의 보배이기 때문이란다. 내가 나를 기뻐하며 난 너의 마음속에 너의 소원을 불러일으켜 준단다. 왜냐하면 난 너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지. 난 내가 나에 대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너에게 행할 수 있어. 그 이유는 내가 너에게
크나큰 용기를 주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어떤 곤란에 처해 있더라도 난 너를 위해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아버지란다. 내가 비록 비탄에 잠겨 있을 때에도 너의 곁에는 바로 내가 있음을 잊지 마라. 목자가 양의 곁을 항상 떠나지 않듯이 나도 항상 너를 내 품에 안고 있어. 나는 어느 날 너의 눈에서 그동안 흘러내렸던 너의 모든 눈물을 모두 다 닦아줄 거야. 그 이유는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내가 예수를 보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는 잘 알 수 있단다. 예수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도 잘 표현해 주지. 그러므로 예수는 내가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야. 그러므로 바로 그 예수로 인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잘 알고 있어야 해.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너와 내가 서로 화해하였기 때문이지. 예수의 죽음은 너에 대한 나의 사랑 표현의 최고봉이란다. 나는 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지. 만일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하단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순 없어. 나의 딸, 나의 아들아, 너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너라. 내가 돌아오면 난 너를 위해 가장 큰 잔치를 베풀 거야. 나는 이제껏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너의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란다. 너만을 기다리는 아빠가